네, 이번에 풀어 문제는 2016년 11월 학평 가형 1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상수 AB에 대해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요. 루트 X 더하기 1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A가 얼마로 만족할 때? B를 만족할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뭐 일단은 극한을 좀 보내보면 일단은 분모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얼마다? 0이 되겠네요. 2 빼기 2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분자에도 3 집어넣는 게 얼마다? 0이 되겠죠. 아,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분자에다가 3을 집어넣는 게 0이다. 3을 집어넣으면 9 빼기 4, 3, 12 더하기 A가 얼마다? 0이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죠. 그럼 당연히 A는 얼마예요? 여기가 마3이니까 A는 얼마다? 3이 되겠다.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럼 여기다 다시 식을 집어넣게 되면 A다 3을 집어넣을게요. 3을 집어넣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리미트 X가 3으로 가고요. 여기다가 딱 3을 집어넣으면 얘가 인수분해가 돼요. 어떻게 해요? X-1과 X-3으로 인수분해가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분모를 쓰면 루트 X 더하기 1 빼기 2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여전히 이제 분모에도 3 집어넣으면 0이고 분자에 3 집어넣으니까 공통인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켤레를 곱해주죠. 아, 켤레를 분자 분모에 곱해줘라. 그래서 더하기 여기도 루트에 X 더하기 1 더하기가 되겠죠. 됐죠? 그러면 일단 분모는 어떻게 돼요? 얘에서 얘를 곱하면 X 더하기 1에서 2의 제곱을 빼니까 4를 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모는 얼마가 되겠다? X-3이 되겠고요. 따라서 이제 분자 분모의 공통인수 X-3을 잘 수가 있겠다. 됐죠? 그래서 리미트 X를 3으로 보내자. 됐나요? 자, 끝났습니다. 따라서 이제 X-3을 약분하고요. 나머지 3만 보내면 되겠죠. 그래서 3 빼기 1이니까 얘가 2가 되겠고요. 여기서 3을 집어넣은 루트 4니까 2. 2 더하기니까 4가 되니까 얘가 8이 되겠다. 결국엔 얘가 뭡니까? B가 되겠죠. 됐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것은 A 더하기 B가 되니까 A3과 B를 더해서 A 더하기 B는 3 더하기 8이니까 얼마다? 11이다. 이렇게 해서 만족하는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